오늘 파츠를 알려드릴 녀석은 콜 오브 듀티 모바일의 인기 돌격 소총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돌격 소총 AK-127입니다. 2019 시즌 1부터 현재까지 변해가는 메타 속에서 계속해서 모습을 비추고 있는 명실상부 최고의 총기인지라 아직까지 많은 유저들께서 사용하고 계신 녀석입니다. 그런 녀석인 만큼 매우 다양한 파츠 세팅들이 연구가 되었는데 유튜브나 게임 자체에서 추천해주는 세팅들을 싹 다 사용해보았지만 그래도 AK-127은 2019 시즌 13 때 개발되었던 일체식 소음기를 활용한 세팅들이 가장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체식 소음기를 활용한 세팅을 포함해 다른 다양한 세팅들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팅은 가장 대중적인 세팅인 일체식 입자 그립 테이프 조합입니다. 해당 세팅은 일체식 소음기로 25%의 추가 사거리를 잡아주고 소음기에서 증가된 조준 속도는 개머리판을 제거해 말끔히 해결해주시면 되고요. 레이저와 후면 손잡이로 조준 명중률을 잡아주는 세팅으로 내가 든든한 AK-117 세팅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세팅입니다. 다음은 일체식 소음기 세팅이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뒤에 나온 세팅으로 그저 후면 손잡이에 있는 입자 그립 테이프 대신 FMJ 퍽을 장착해주시면 되는데 FMJ로 총알 관통력을 높여서 월샷 데미지를 높일 수 있는 세팅으로 내가 만약 월샷에 능하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조준 속도가 살짝 느려졌지만 반동을 강하게 잡아주는 세팅인데요. 일체식 소음기 대신 전술 소음기를 장착해 조준 속도 디버프를 최소화시켜주는 동시에 소음 효과를 챙겨오고 지정사드 소총 배럴로 8.8%의 명중률, 35%의 추가 사거리, 10.8%의 수평 반동과 15.7%의 수직 반동을 모두 잡아주는데 여기서 늘어난 조준 속도는 개머리판과 레이저로 보완해주시면 기본 조준 속도라 다소 느릴 수는 있지만 반동이 감소된 상태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이 반동을 잘 못 잡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세팅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팅인 일체식 소음기의 경량 배럴 세팅입니다. 해당 세팅은 사거리와 조준 속도 모두 챙긴 세팅으로 안정성은 앞서 나온 세팅들보다 뒤처질 수 있어도 근접전은 앞서 나온 세팅들보다 조준 속도가 훨씬 빨라 근접전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세팅입니다. 일체식 소음기로 25%의 추가 사거리를 챙겨주고 짧은 MIP 경량 배럴로 10%의 조준 속도와 2%의 이동 속도 그리고 조준 인속을 잡아주는 세팅으로 내가 AK-117을 사용하는데 근접전에 능하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세팅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 소총이었던 AK-117의 여러가지 파츠 세팅들을 추천드려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은 요즘 들어 많이 보이는 돌격 소총인 KN-44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